2013년 12월 1일 일요일 국카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민규 선수의 최신의 머신 요코모 비맥스포 3 소녀 주행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을 소개해드리자면, 자, 우선 타이어는 프론트 리어 더블 D로 본딩을 했고요. 자, 인서트는 스윗 레이싱의 주황색 인서트를 장착했습니다. 다음에 변속기는 워치머 플랫타 퍼, 모터는 워치머 플랫타 베테스 6.5톤, 서버는 스타버 9452, 배터리는 티포맨 5300에 76, 세대팩 배터리를 장착하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선수의 왈, 지금까지 조립해온 차량 중에서 가장 느낌이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차가 상당히 부드럽게 잘 가고 있습니다. 기어리프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용하고요. 기어리프트 차량답게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신호도 좋고요. 안정적인 점프. 시스템을 외면하지 말고 이겨내서 바꾸는 사람. 그런 코너링. 대부분 시원한 직발. 3단 2단이 가볍게 됩니다. 자세 좋고요. 빨라요. 지금 본인의 베스트랩 갱신까지 했죠. 22초 초반대로 조금 전에 갱신을 했습니다. 소유왕자 정민규 선수입니다. 자, 코스 3단 콤보. 다시 F자 코스 헤어핀 3단 2단. 아, 페이스 좋습니다. 실수가 없네요. 과감한 프로필링. 차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아, 나이스. 2단, 3단까지 멋지게 마무리하네.